현재까지 모든 윤석열 캠프의 실세는 김건희였어요. 김건희고 모든 그 캠프에 그래서 여러분들 왕짜 이런 것들이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왕짜 이런 게왜 터지겠어요? 어? 윤석열 김건희의 그 논문 자체가 그 사주에 관한 뭐 컨텐츠 그걸로 유지 그 논문도 그거거든요. 어? 김건희는 여러분들 굉장한 무속 신앙을 믿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남한테 관상을 봐줄 정도의 그런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뜻을 봐야 돼요. 조선일보의 이 뉘앙스를 봐야 돼요. 조선일보. 왕자 무속이여. 개사과 윤석열의 이해 못할 형태. 이게 여러분들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오늘. 이거를 보고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뭐 느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뭐 느껴요? 조선일보의 저런 논설을 보면 뭐 느껴요? 손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단이에요. 윤석열이를 조선이 손절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손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치 초짜예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초단이고, 저는 이거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면, 조선이 먼저 지적한 게 뭐죠? 무속이었어요. 왕자 무속. 그 다음에 개사과. 윤석열의 이해 못할 형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고, 윤석열이 무엇을 하냐면, 빨리 김종인을 만나요. 그쵸? 김종인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조선이 마지막 시그널을 준 거예요. 왕자, 무속, 이런 식으로 김건희를 물러나라는 경고예요. 그쵸? 김건희 더 이상 캠프에서 손대라는 경고예요. 조선이 김건희한테 너 캠프에서 손대라는 경고예요, 마지막. 왜 그러냐, 여러분들. 조선이라는 집단은요, 왜 박근혜 정부를 조선이 쳤을까요? 컨트롤 되지 않는 권력은 주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와 함께 조선 조중동이 일제히 촛불 집회를 중계하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조선이 컨트롤이 안 되는 집단에게는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 경고예요. 그쵸? 저는 그렇게 봐서 무서웠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아차 싶었는지 그걸 받고 바로 김종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은 조선이 가장 정권을 민주당에게 주면 좋지 절대 컨트롤 되지 않는 보수 정부를 만들지 않아요. 그쵸? 이대로 가다가는 김건희 그리고 무슨 천공스승 이런 무속인들에 대해서 윤석열이 계속 끌려다니고 캠프가 운영될 경우엔 사실상 국민의힘의 어떤 여의도 정치 연구소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컨트롤이 안 되잖아. 뭐하러 권력을 줘?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조선일보 출신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조선과 뭔가 공작을 하고 조중동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기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조중동이 마지막 윤석열에게 날린 시그널이에요. 경고죠, 경고. 그리고 김건희 캠프에서 손 떼라고 지금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윤석열이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선이 홍준표를 밀 수도 있고 윤석열을 밀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지 갑자기 다급한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김종인을 찾아가서 SNS를 치고 캠프를 물갈이 한다는 거예요. 제말 일리가 있지 않아요? 갑자기 저 개사과 사건이 터지고 광주 호남 그 전두환 찬양
어떤 그 발언이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전두환 발언, 개사과도 연이은 어떤 자충수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가 전혀 조중동에서 자기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김종인을 찾아가서 윤석열 캠프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만큼 김종인이가 왜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겠어요? 김건희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그게 왜 여러분들 그런 게 있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은 왜 김건희에게 꼼짝 못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지금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이가 윤석열 겉에서 볼 때는 되게 뭐 막 당당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저 캠프를 김건희가 흔들까? 아니죠. 여태까지 김건희 말을 들어서 자기가 검찰총장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거의 동네 바보예요. 여태까지 윤석열은 동네 바보예요. 그런데 윤석열이의 어떤 박근혜 탄핵 수사 그때부터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그 이후에 검찰총장 그런 것들이 전부 김건희가 어디 가서 전보고 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들어 그러면서 무속신앙에 의지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이는 대구지청에 거의 옷 벗어야 되는 노년 검사에 있다가 사실상 김건희 말을 듣고 천공수승의 말을 듣고 하면서 자기가 어느 순간 대권 후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자리에 있게끔 해준 거는 김건희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변의 무속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대선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냥 윤석열의 와이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 왜 김건희한테 저렇게 질질 끌려가지? 아니죠. 여러분들 윤석열 어디 가서 토론하는 거 보면 정말 세상 물정 하나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 하나 모르고 김건희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이 있냐면요. 저희 남편은 공무원 생활만 수십 년을 해서 세상 물정을 몰라요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김건희가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김건희는 윤석열을 바보로 생각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진짜라니까요. 윤석열이 뭐라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희 남편은 수십 년간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어요 김건희가. 근데 김건희는 어떤 애예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지나면서 그 전 검사들 후리고 재계 후리고 각종 지 엄마나 지나 밑바닥에서부터 커갖고 지금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대택 그 회장이랑도 그런 돈 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움을 해보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김건희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바라볼 때는 곱게 자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곱게 자란 부잣집 아들 검사 얘를 내가 어떻게 만들까? 여태까지 김건희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청부고발 사건의 배후에는 한동훈과 김건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한동훈과 김건희가 수백 차례 통화를 왜 합니까? 왜 자기 형님의 부인 형수님과 수백 차례 통화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형수님이 형님한테 좀 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기획을 한동훈이가 하고 좀 무리하다 싶으면 김건희를 설득해갖고 윤석열이한테 결제하게끔 만들었던.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 한동훈이는 아무리 자기가 윤석열이의 최측근이라 그래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갖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윤석열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위아래 못 알아보고 함부로 깝치는 거 윤석열이 그런 거 안 볼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수가한테 김건희한테는 자세하게 설명하면 김건희가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듣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동훈이랑 알아서 저는
여태까지 모든 검찰총장을 하면서 있었던, 그래서 청부고발이 일어났고 김건희가 그런 것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왜 뉴스타파나, 뉴스타파가 어떤 보도를 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하죠? 거기에다가 뭐 김건희의 장모의 어떤 그 비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 이번에 청부고발 사건의 주요 내용을 보세요.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거랑,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거랑, 장모 사건을 팠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다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건 뭐죠? 한동훈 이가 여러분들 김건희랑 통화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번 자기를 향한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파고 들어오는 MBC나 그런 고발을 할 때,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서 무조 어떤 윤석열이에게 한동훈이가 형수를 통해서 부탁을 하려 그러면 김건희 사건도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 안 그래요? 김건희 사건도, 형수 그 사건도 보니까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터뜨렸는데 이것도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채널A 사건 보호, 자기 한동훈이가 개입된 사건 보호하면서 김건희 사건 같이 보호를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 수백 차례를 통화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한동훈이나 지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똑같거든. 한동훈이는 자기의 최측근이야. 김건희는 여태까지 자기를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끔 해준 장본인이라고 생각해. 그쵸? 나보다는 세상 물정을 김건희가 훨씬 잘하고 뒤에서 조력을 하고 있다라고 윤석열은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뇌피셜로 얘기해요. 물론. 그쵸? 증거를 까라면 깔 수 있지만 지금 깔 수가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제 뇌피셜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응? 왜 청부고발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고발장에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왜 들어가 있겠냐고요. 이런 거를 알면 여러분들 조선이 이걸 모를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이런 걸 모를 것 같냐고요. 진짜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고요. 조선이 왜 박근혜 정부를 날렸나. 그쵸? 조선이 왜 박근혜 정부를 날렸나를 생각해보세요. 컨트롤 되지 않는 정권이어서 그런 거예요. 컨트롤 되지 않는 정권이니까 박근혜는 컨트롤 무식하지만 컨트롤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박근혜 정권에 김기춘이 앉혀있는 거는 박근혜가 임명했을 것 같아요. 조중동과 다른 세력들이 임명했을 것 같아요. 박근혜는 아무것도 몰라요.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을 한 거는요,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이 그 정권을 잡아서 자기네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말이 통하는 김기춘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쵸? 조중동과 보수 수구 세력들이 이 정권과 조중동과 하나, 검찰, 조중동, 재벌, 삼위일체로 이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컨트롤이 잘 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김기춘인 거예요. 그래서 김기춘을 앉혀놨더니 실제로 김기춘이가 청와대에서 바지였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들리죠? 그렇죠? 김기춘이가 바지 사장이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왜 들려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문고리 3인방, 응? 안봉근, 이름도 다 까먹었네. 안봉근 또 누구죠? 누구 세 명. 응? 제가 옛날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응? 걔네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박근혜와의 대화를 못하니까.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실질적으로, 김기춘이는 그냥 이름만 비서실장이었지, 얘네 셋에 대적을 할 수 없는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지금 지나고 간 얘기지만 이 문고리 3인방의 실체를 여러분들 어디서 터뜨린 거예요? 어? 공직기강 비서관. 어? 누구예요? 조응천. 조응천이랑 같이 이거를 파고들었던 박관천.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다 저쪽 사람들이에요 원래. 어? 이 사람들이 누구랑 상의를 하고 했겠어요? 처음에 정윤의 십장시파동은 조선이
최순실 정윤의 손때라는 경고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끝까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문고리 3인방이 더 힘을 세지면서 박근혜 최순실의 권력이 조중동의 컨트롤에서 벗어나니까 결국은 국정농단이 어디서 터졌어요? JTBC 태블릿 PC에서 터졌어요. 그렇잖아요. 국정농단 한겨레가 터뜨렸어요? 경향이 터뜨렸어요? 뉴스타파가 터뜨렸어요? JTBC 태블릿 JTBC에서 터뜨렸어요. 응? 왜 걔네들이 응? 아무리 손석희가 JTBC에 있어도 거기 이미 걔네들은 선을 긋은 거예요. 응? 절대 여러분들 재벌과 조중동 세상이에요. 그쵸? 저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재벌과 조중동이 맘만 먹으면 권력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어? 거기에 검사들은 재벌의 정관 비리 예우라고 하면서 비리를 받으면서 수십억 수백억을 처먹는 애들이고요. 어? 이번이 마지막으로 조선이 이런 거는 무서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SOS를 김종인에게 친 거예요. 왕자 무속이여 개사과. 이게 왜 무섭냐? 조중동 생각할 때 박근혜가 컨트롤 안 됐던 이유가 뭐죠? 최태민이라는 정신적 지주, 그의 딸 최순실, 무속 신앙에 빠지면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요, 절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조중동은 아 저렇게 가다가는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경고예요. 그래서 딴 사람보다는 눈치 빠른 어?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이 바로 김종인 찾아간 거예요. 그건 뭐죠? 제가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 예고해드릴게요. 윤석열 캠프 물갈이 확대입니다. 이제 과연 물갈이가 확 되면 김건희가 물러난 것이고, 잘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캠프가 물갈이가 확 된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물갈이가 확 된 거고요. 만약에 김종인과의 사이가 계속 삐그덕거린다 그러면 윤석열과 뭐 김종인이가 계속 윤석열을 비판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김건희가 권력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계속 조중동이 윤석열을 때리기 시작하면요, 김건희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가 한 발짝 뒤에 물러나고 윤석열 캠프 자체가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누구냐면요, 김종인의 등장이에요. 김종인의 등장. 그러면 왜 조선은 이 시기에 저 시그널을 날렸냐? 지금 국민의힘 사실 경선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좀 아쉽지만 윤석열로 경선이 끝나는 분위기예요. 윤석열로 경선이 끝나는 분위기예요. 그 개사과 발언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전두환이가 윤석열 찬양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전두환 찬양 발언을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윤석열이가 전두환은 5.18 빼고는 정치를 잘했다라고 한 이유. 당내 선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이게 만약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됐다 그러면 이런 발언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상도의 어떤 그 전두환에 대한 생각이나 지지층에서 전두환이를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상상 이상의 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영남표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두환이가 5.18 빼고는 선거를 잘했다 라고 얘기할 때 호남에서 가장 반발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아 쟤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호남 권리당원 우리로 치면 거의 미비하죠. 생각하십니까? 제 말 뜻 이해하시죠? 왜 저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도 전두환 찬양을 했냐. 당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두환이가 5.18 빼고 정치를 잘했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아 하면서 아 그건 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그쪽 태극기 부대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 TK 지역의 지지 결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호남이 반발을 해도 지금은 본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내 경선을 왜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거든요. 홍준표가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기 때문에 욕을 호남에서 먹더라도 미미한 국민의힘의 호남의 유권자들보다는 TK의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이없는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수습하는 과정이 정치인이 아닌 매끄럽지 못한 이런 뭐 사과 개나 갖다 줘라 이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김종인의 등판이에요. 내일 여러분들 김종인이 내일 이준석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김종인이 이준석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11월 5일 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렇죠? 11월 5일 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데 사실상 윤석열이에요,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 투표 선거 제도로 보면 윤석열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앞설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당원 50% 국민 여론 뭐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100% 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어제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찾아갔고 김종인은 이준석을 만난다는 것은요 11월 5일 이후에 김종인은 킹메이커로 등판을 합니다. 진짜로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11월 5일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이다 딱 정해지면요. 이제 김종인 영입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와서 김종인이가 앉아서 사실상 왜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찾아갔겠어요. 캠프 다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렇죠? 자가 캠프 모든 것을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 일임을 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이거 아니면 뭐하러 찾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막 개사과 발언 호남찬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김종인 찾아가서 엉뚱한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캠프 구성부터 해갖고 모두 김종인 대표님에게 이름하겠습니다. 이 리앙스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내일 이준석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일 이준석을 김종인과 이준석의 회동은 또 다른 면으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되냐? 내일 여러분들은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만나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님과 이낙연 전 대표가 내일 만납니다. 그러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쪽에 쏠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맞불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원팀 효과를 저해시키기 위해서 내일 이준석과 김종인이 빨리 만나는 이렇게 맞불을 놓는 거거든요. 원팀 효과를 저해시키기 위해서 찻집 회동.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찻집 회동에 어떤 그 맞불로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만난다. 이거는 김종인이가 등판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윤석열 먼저 만나갖고 찾아뵙고 했더니 김종인이 마음이 나한테 캠프 구성권을 다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갈이 해주게 김종인 대표님이 좀 도와달라라고 했으니까 지금 윤석열이 찾아갖고 김종인 너는 왜 밖에서 나를 안 돕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가갖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개를 숙였겠어요. 당연히 고개를 숙였겠죠. 고개를 숙여갖고 끄떡 그래 뭐 이제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을 봐야 된다고 봐요.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갖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뭐 캠프 구성부터 이런 얘기를 했고 김종인 후보는 이준석과 통화해서 뭐 내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도 지금 정신 차린 것 같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캠프 구성할 때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김종인이가 결국은 등판한다. 내일 24일 저기 비공개로 만난다. 근데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시각이에요. 윤석열이 또 호남에 내려간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또 사과하고 무릎 꿇고 그러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호남 개국본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대로 활동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여러분들 언제 나오실 거냐면 이제 회동 끝나고 선대위가 꾸려질 때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낙연 후보와 내일 차회동하고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과 이재명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섞여갖고 이제 민주당의 선대위가 뜰 때 그때 그 역할을 이해찬 대표님이 중간에서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또 경선 과정에서 약간의 앙금이 있는 것들이 뭐 이재명 측도 앙금이 있고 이낙연 측도 앙금이 있지만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낙연 주위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전부 그 앙금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이해찬 대표가 전부 공천했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해찬은 대표님이 공천해갖고 배지 달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님이 양쪽 손을 잡고 다 같이 나아갑시다 라고 하면 이낙연 후보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해찬 대표님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원팀을 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뇌피설로 좀 그 얘기를 했지만 요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홍준표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요. 그렇죠?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국민의힘 선거를 뭐 이대로 가다간 중대한 결단을 한다. 그렇죠? 중대한 결단을 한다. 중대 결심을 한다. 중대 결심. 제가 볼 때는 이 대선이 3자 대결도 가능하게 4자 대결 2017년에 대선이 왜 모습도 보일 수 있겠다. 2017년에 홍준표 유승민 홍준표 유승민의 안철수까지 나왔거든. 왜 그러냐면 제가 나이를 봤어요. 홍준표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정치를 걸 나이에요. 그쵸? 홍준표가 나이가 많아요. 생각보다 홍준표가 나이가 많아서 여기저기서 제가 보니까 홍준표 유승민 뭐 김동연 이런 사람들과 제3지대를 홍준표가 만들 수 있겠구나. 여기에 안철수까지 막 끼어갖고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 고립되거든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홍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아직 2년 남았잖아요. 홍준표 나이가 내일모레 지금 69인가 그래요. 그럼 마지막 정치 승부수를 띄울 때까지 홍준표에겐 다음은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홍준표에게 다음이라는 건 없거든요. 홍준표에게는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은 아닌데 윤석열이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내에서 대권 후보가 되면 홍준표는 자기가 아니다 생각하면 탈당해서 국회의원 당선도 되거든요. 저는 홍준표가 그냥 윤석열을 인정할 리는 없다. 제가 봐서 홍준표가 중대 결심을 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홍준표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안철수도 여러분들 저는 안철수도 완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지금 홍준표나 윤석열 여러분들 홍준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승민과 단일화하면 돼요. 그렇죠? 유승민과 홍준표가 단일화하면 윤석열은 이겨요. 근데 전혀 이번 경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권 후보로 나가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수십 년간 정치를 했는데 5개월짜리 정치한 윤석열한테 뺏겼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국민의힘의 존폐의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 민주진영은 지금 단일화가 사실상 이제 됐잖아요. 근데 저쪽은 헛갈려요. 저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2인제 방지법이고 그런 거는 신당 창당을 해갖고 뭐 쟤네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대 결심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윤석열이가 그렇게 정치를 너무 호락호락하게 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절대 만약에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홍준표나 유승민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다. 대다수가 등장하면 좋지요, 우리야. 쟤네들은 권력을 나눠 갖는 놈들이 아니에요. 절대 권력을 나눠 갖지 않아요. 어? 그래서 김종인이가 등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사실상 윤석열이가 승리 이후에 홍준표가 김종인 또 저격수 아니에요. 홍준표가 김종인 저격수잖아요. 그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응원해야 될 사람은 뭐냐? 홍준표의 중대 결심을 해라. 마구 펌프질을 해라. 알겠죠? 홍준표 중대 결심을 마구 펌프질을 해라. 사이 안 좋거든요. 어? 생각해봐요. 안철수도 지금 밖에서 윤석열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우리가 역시 어대홍을 막시 우리가 역선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역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대홍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죄가 뭐지? 아무것도 모르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야홍.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가 만약에 윤석열에게 지면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펌프질을 하자. 알겠죠? 다 이유가 있다. 유시민 전 장관님 얘기 하나만 해줄까요? 유시민 전 장관의 가장 이번 대선에서 역할, 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홍준표가 있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사실상 유시민 장관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없었으면 홍준표는 재기할 수 없었어요. 유시민이 홍준표를 재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의 국민의힘의 선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국민의힘의 선거에 불을 지펴놓은 것은 유시민이다. 유시민이는 멀리 보고 있었다. 유시민 사실상 홍준표랑 정치합시다 찍고 여기저기서 홍카콜라 응원해주고 안 했으면 홍준표가 이렇게 될 수나 있겠어요? 응? 그래서 아니 지금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희망사항 희망회로를 돌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알잖아. 2017년 대선 봐봐요. 진짜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가 따로 나오잖아. 쟤네들은 하고도 남을 놈이에요. 응? 하고도 남을 놈이 아니야. 내가 정권 잡지 않으면 저 새끼한테 못 줘야. 진짜라니까. 쟤네들은 절대 권력을 나눠 갖지 않아요. 내가 정권 잡지 않으면 못 잡으면 너도 못 잡아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대선은 우리가 윤석열 대 여론은 여론조사는 계속 그러죠. 요즘 여론조사가 여러분들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 있는 줄 아세요? 웃긴 얘기 해줄게요. 과거 있죠? 이맘쯤 되면요. 막 1대1 구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윤석열 대, 최근까지 여론조사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대 원희룡, 이재명 대 유승민, 이렇게 했죠. 갑자기 이번 주인가? 들어서 4자 대결 막 이런 게 나와요. 봤어요? 앞으로 여론조사가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안철수 막 4자 대결이 나와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응? 막
여론조사가 점점점 제가 보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사자 대결이 왜 나오겠어? 쟤네들이 어? 당연히 합칠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나오죠. 지금 민주당의 뭐 원팀 이건 일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뭐 이낙연이 뭐 이재명을 도와야 된다 이건 일도 아니야. 저쪽은 헤어지면 아예 당을 나가서 따로 차리고 나가는 건 애들이잖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못 봤어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만들어갖고 지네끼리 나가고 지네끼리 살다가 또 들어오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지금이야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을 하고 있지만 홍준표 유승민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변수는 안철수다. 안철수는 홍준표의 표를 가장 많이 빨아가는데 그러면 홍준표가 안철수랑 홍준표랑 이렇게 했을 때 지지층이 좀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안철수랑 제가 보면 홍준표의 중대 결심은 안철수와 손잡는 거다 그 생각을 해요. 진짜로 홍준표의 중대 결심은 안철수와 손잡아갖고 밖에서 제발 그래라 어? 우리는 무조건 이번 대선도 다자구도로 만들자. 불안해하지 말자. 저의 전략이에요. 왜 자꾸 우리가 1대1 구도로 쪼자? 다자구도로 만들자. 알겠죠? 다자구도로 만들자. 다자구도를 만들면 얼마나 좋냐? 그쵸? 무야홍. 응?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다. 윤석열 하는 짓이 국민의힘의 대표는 될지언정 끝까지 대선 완주에 있어서 지지층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우리가 다자대결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쵸?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저쪽은 이 대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 민주 진영에는요 일단 현 집권인 대통령이 있어요. 그쵸?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국권에게 40%가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있어요. 거기에 이해찬이라는 친노 친문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세 번이나 만들고 네 번째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의 어른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에 어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4분 5열되는 거예요. 김종인이 나선다고 수습이 될까요? 아니죠. 김종인은 또 저쪽에게 원죄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도우면서 뒤에서 완전 철새잖아요. 2012년에는 박근혜 돕다가 2017년에는 문재인 돕다가 이번에는 또 저쪽에 갔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인정 못 받아요. 김종인이라는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전두환 밑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쪽에서 뼈가 묻은 사람이라면 저쪽에서 어른 취급을 해주죠. 근데 쟤는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4분 5열되고 후보들이 난립하고 만약에 불복을 하고 다른 다자대결로 갈 때 합쳐줄 수 있는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홍준표를 다독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청원이 합니까? 김무성이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안철수가 빗나갈 때 응? 김종인이 불러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파이어 그러면 본인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하면 할 말이 없거든. 어? 진짜 이게 되게 커요. 응? 저쪽에 어른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들은 전부 감옥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전부 감옥에 가 있고 이재호를 누가 존경합니까? 김무성이를 누가 존경합니까? 어? 그렇다고 저쪽 전직 대통령 전두환을 찾아갑니까? 노태우를 찾아갑니까? 아무도 못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은 심각한 분열이 있을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정권교체의 여론은 높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률을 더 높게 나오게 하는 이유 중에 큰 한 가지이기도 해요. 제가 보면. 네,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첫 대선 경선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광주에서 시작했죠. 타이밍이 끝내주죠.
윤석열은 호남의 어떤 그 가장 상처를 줬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후보로 광주를 시작으로 봉하마을도 갔다 오시고 지금 내일은 드디어 여러분들 그 회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쵸? 어떤 게 있냐면 검찰이 여러분들 유동규를 배임 혐의가로 기소를 못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검찰이 유동규를 뇌물죄로 기소했어요. 그래서 아마 구속될 거예요. 근데 왜 국민의힘이나 조중동이나 이 새끼들이 왜 유동규 배임 빠졌다고 왜 난리를 치냐. 유동규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면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을 물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여기저기서 돈 받았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유동규가 배임이면 유동규의 상관인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민간 영역의 어떤 사업권의 이익 배분에 대해서 이재명 그 당시에 시장이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배임 혐의를 유동규에서 뺀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배임 혐의를 얘기를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고 난리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 이럴수록 뭐 해야 되냐면 공수처를 지금 압박을 해야 돼요. 공수처를 왜 압박을 해야 되냐면 지금 공수처에서 김웅과 손준성을 왜 소환하지 않고 있어요. 빨리 소환해야 돼요. 지금 MBC PD수첩만 봐도 아니 손준성 김웅 혐의가 드러났는데 공수처에서 빨리 소환을 해야지. 소환해서 피의자로 전환이 되면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 강제수사 들어가라. 체포동의안 의결할 준비 돼 있다. 송영길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공수처가 지금 빨리 이 고발사주 의혹, 이거 의혹이 아니지. 고발사주. 이거 빨리 김웅 손준석 정점식까지 빨리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제목 정권교체 여론이 여러분들 조중동이 만들어낸 거 맞고 부동산 민심이 나쁜 거 맞죠.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교체의 민심이 높은 거 사실이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가 갖고 그냥 문재인 욕하면 아 정상, 문재인 옹호하면 비정상 이런 사회가 돼 있어요. 이거를 빨리 깨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샤이 진보를 만들어서 샤이 민주당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주변도 그렇죠? 유튜브를 밖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면 민주당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그러면 뭐지?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를 사회적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천천히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 확률이 더 높게 나와요.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들 왜 좀 이상하잖아.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률이 당선 확률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권 교체의 여론이 막 50% 60% 가면 국민의당에서 당선 확률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재명이 당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건 첫째 뭐냐, 이재명은 검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재명은 합니다. 어떤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그 이재명 후보가 자질과 능력 면에서 검증을 더 받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은 검찰총장 이외에 어떤 검증을 받았어요? 모르거든요. 홍준표라는 사람은 그냥 정치인으로서 검증은 받았지만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 사람들이 힘든 때 과연 홍준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경남 도지사 할 때 홍준표의 그 행정 능력은 최악이었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이재명 당선 가능성을 높냐?
여기저기서 민주당은 욕하지만 이재명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왜 이재명은 민주당의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여론보다 이재명이 당선 가능성이 높냐? 중도를 보셔야 돼요. 즉 무당층. 무당층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누가 가장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29.4%가 이재명이 당선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2등이 윤석열 23.9%, 홍준표가 23.1%. 이게 왜 그러냐? 정치를 잘 무당층이라는 것은 사실상 중도죠.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당층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안 그래요? 자기가 정치를 잘 모르는데 누가 당선될 것 같냐?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게 여론에, 그러니까 무당층이라는 사람은 대세의 흐름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도 무당층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당층에서 거의 30%가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다라는 것은 무당층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냐? 이재명 후보가 행정 능력이나 자질 능력 면에서 검증을 입이 더 많이 받았고 이재명이 해놓은 업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업적은 뭐예요? 추미애 장관 들이받다가 정직 2개월, 너는 원래 면직이 됐어야 되는데 정직 2개월이었어! 그거 괜히 지가 행정소송했다가 공수처에서 그걸 들여다봐갖고 자충수가 됐다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말을 씁니다.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많이 듣죠?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때 그 말이 저는 가장 화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하는 놈들이 정치를 몰라도 그렇지 차라리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앞에서 얘기하면 저는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화나냐면 차라리 자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 그건 당신의 선택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정치를 모른다고 하면서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차라리 누굴 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면 지지한다. 뭐 그놈이 그놈이다. 저는 그런 말들이 가장 화가 나는데 이 무당층에서 이재명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재명에게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에게 무슨 기대가 있어요? 윤석열에게 지금 윤석열의 지지층은요 화풀이 지지층이 많아요. 부동산에 대한 화풀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대해서 조중동과 언론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공정하지 않은 정부라는 거에 대한 화풀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화풀이, 뭐 20, 30대는 뭐 여성 평등에 대한 뭐 화풀이, 뭐 페미에 대한 화풀이, 그런 게 그냥 문재인 정부에 반감이 들어서 그냥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를 보이니까 지지율이 높을 뿐이에요. 근데 이재명에게는 화풀이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행정가의 이재명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오히려 기대가 생기는 거고, 그렇다 그래갖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나 여태까지 우리가 본 자칭 수구 보수라는 세력들이 안보니 어떤 경제정책이니 지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나라의 IMF를 빠뜨린 것도 한나라당이었고, 그렇죠? 나라의 국정을 파탄낸 것도 한나라당이었고, 경제적인 무능 그리고 정치적인 무능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 다 보여줬잖아요. 이명박이가 유능한 정치인이었어요? 이명박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 감옥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만한 게 없어요. 단지 문재인 정부가 조중동에게 여태까지 5년 동안 잽들을 맞으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을 하면서 그게 데미지가 누적되고 부동산이라는 그 부동산이 치솟으면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 허탈감, 반감 그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지나고 나면 엄청난 일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화풀이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9년간 무엇을 해놨냐고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이재명은 자질과 능력 면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중도층이 볼 때는 아, 저 사람에게 더 믿음이 가는 것이다. 두 번째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만 몰라. 뭘 모르냐? 여러분들 왜 조중동과 보수 세력들, 수구 세력들이 왜 맨날 민주 진영을 대깨문이라 그러고 여기저기서 작전 세력들을 투입해 갖고 지지자들을 왜 갈라치게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서 왜 대깨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을 갈라치게 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게 뭐냐면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딱 오면요, 지지층 결집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민주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했다,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했다. 중요한 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력보다 훨씬 세요. 이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선이 넘어갈까봐 위기감이 오면 올수록요, 민주진영의 지지층의 결집력이 훨씬 세요. 훨씬 세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우리가 정권을 잡고 그들과 동등하게 민주당이라는 70년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싸울 수 있는 정당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민주당의 지지층의 결집도가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번에 아마 더 그럴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는 사실상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의 어떤 그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에 대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대 국민의 후보가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전체 민주 진영은 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쪽은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될 경우에 원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 지금 민주당만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분열되거나 갈라진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국민의힘의 완전 분열은요, 윤석열의 등장과 동시에 사실상 박근혜 지지층은 분열이 났어요. 박근혜 진영에서 저 새끼가 어디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새끼가. 그쵸?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진짜 조원진이나 태극기 부대에서 진짜 강선 태극기 부대는 윤석열을 용서 안 해요. 윤석열을 용서 안 하고 그들은 이미 어? 왜 홍준표가 여러분들 윤석열에게 여론조사에서 앞설 것 같아요? 윤석열은 어느 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조중동도 왜 저렇게 윤석열에게 경고 사인을 날려요? 컨트롤이 안 되면 자기 주인도 물어뜯는 어? 멍멍이 새끼인데 저거 저러다가 대통령 되면 어?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그럼 조중동 때려잡겠다고 하면 우리 죽는 거 아니냐? 조중동은 사실상 모험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중동은 모험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성향과 같은 사람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조중동이 뭐하러 모험을 걸어요? 자기 주인도 물어떴던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한번 배신했던 이미 자기네 박근혜를 구속시키면서 수구 보수에게는 괴멸에 가까운 치명타를 준 윤석열이 윤석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되면서 승승장구했던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는 누구야? 윤석열이야. 딱 까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출세하는 거는 윤석열 아니야? 안 그래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지방 대구지검에 있던 놈 올려다가 중앙지검장 마치고 검찰총장 마친 놈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뒤청승 쳐갖고 나가갖고 지금 국민의힘 가있잖아. 응? 민주진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자, 국민의힘 박근혜 지지자들한테도 용서받지 못할 자, 이 사람이 과연 대통령이 될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계속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빨리 캠프 물갈이 해라. 김건희 빠지게 해라. 캠프 물갈이. 그래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지지층 결집한다. 국민의힘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TK의 전형적인 박근혜, 박정희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을 용서하고 화면에만 나오죠. TK에서도 환영받는 윤석열. 그 이면에는 윤석열 죽이고 싶다는 박정희를 신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TK 가면 박정희 유경수 사당이잖아요. 응? 뭐, 걔네들은 진짜 박정희를 신으로 생각해요. 그의 딸은 그냥 신의 딸이에요. 자식이에요. 용서 못한다 그래요. 어? 민주주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승승장구했던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을 뒤통수자 양쪽 이중 배신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어? 진짜 TK 가면요 박정희 대통령 사진 있는 박정희 씨 사진 있는 집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우리만 분열이 돼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이미 저쪽은 윤석열의 등장 자체가 수구 보수의 괴멸과 분열의 시작이었다. 어? 응? 정말 일리가 있잖아요. 아직도 박근혜 하면 절하고 눈물 흘리고 박정희 하면 탄신제하고 이러는 인간들이 아직도 수십만이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사람들이 30%야. 그 30%에서 반은 윤석열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저쪽도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지층 결집력도 원래는 민주주의가 훨씬 센데 그마저도 저쪽은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지만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은 것은 민주진영의 결집도가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결집도보다 훨씬 세고 결국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 경험과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번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의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를 또 한번 검증하는 계기가 됐고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언론에서 별다른 의혹이나 큰 건이 터진 것도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 정말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화만 키웠고 많은 사람들 기억에는 곽상도 아들의 50억이 많이 남아있다 주변에서 그러지 않아요?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하면 사람들이 그냥 50억 얘기부터 해요. 50억. 그럼 뭐예요? 이미 프레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다. 원래 만약에 이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가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이재명이 연관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50억이라는 것은 바로 곽상도 그의 아들 퇴직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재명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용판이가 사람들 뇌리에 있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조폭을 갖고 나온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런 50억 클럽이나 50억 퇴직금에 대적할 만한 이재명의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조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하면 마피아, 사람들이 마피아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뭔가 마피아 하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이재명 마피아를 끄집어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50억 클럽, 50억 퇴직금에서 마피아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프레임의 전환을 시도했다가 역풍 맞은 거예요. 응? 알겠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된다. 응.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 그렇죠? 원희룡 부인 이거는 고소 고발을 할 거예요. 이거는 먼저 원희룡 부인을 저희 개국본에서 월요일날 고발을 할 겁니다. 의사윤리 위반입니다. 이거 바로 저희가 개국본에서 월요일날 원희룡 부인에 대해서 의사윤리 위반으로 저희가 바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 이거는 경찰에 제출할 국가수사본부에 저희가 고발할 겁니다. 이 강윤영 씨예요, 이름이.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상상 초월입니다. 저희가 그거 당연히 해야죠. 이 지사가 여당 후보가 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식으로 비하를 했고요. 이 지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공존이나 배려보다는 분노와 한풀이, 원한을 가진 뒤틀린 인물이라며 소시오패스, 정신과적으로 안티소셜을 뭐 경향을 보인다. 강 씨가
정신과 전문이라는 입장을 강조해요, 계속. 정신과 전문이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이재명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묘사를 해요. 치료가 안 되는 특징을 보인다라고 비하를 하고요. 이게 뭐가 큰 문제냐면 원희룡 후보의 부인, 대선 후보의 부인이 여당 후보를 비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죠? 정신과 전문이에요. 정신과 전문의에서 말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 정신과 전문의는 충분한 관찰 및 면담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신과적 진단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게 불문율이래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절대 진료를 받지 않는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정신의학적인 판단을 담아 공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게 위반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이 원희룡 부인한테 가갖고 정신과적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자기의 주관적인, 지가 정신과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주관적인 입장을, 자기가 진료를 직접 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정신의학 전문이라고 하면서 진료 면담을 받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 자기의 주관적으로 생각을 얘기해서 마치 자기가 전문이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남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이거는 엄격한,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정신과 의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비밀. 그쵸?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하는 게 비밀 보호예요. 엄격한 비밀 보장이에요.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는 인식이요, 정신과 의사랑 상담 한 번만 해도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정신과 의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엄격한 비밀 보장인데, 이거는 자기가 진료한 환자도 아닌데 이재명 여권의 대선 후보에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저는 같이 걸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정신병자니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해서 모욕죄를 넘어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고, 저는 이 강윤영 씨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 정신감정부터 해라. 본인 정신감정부터 해라. 정신을 차리자. 의사 면허 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제 또라이 같아, 제 정신병자 같아, 이 말 자체가 이 사람은 의사의 자격이 없다,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총수 생각입니다. 중요한, 뭔가 이상하다. 그냥 고소고발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여러분들에게 원희룡이라는 듣보잡이나 이 강윤영이라는 와이프 문제를 끌고 가지 말자. 지금은 개나 먹으라는 사과 문제와 전두환 찬양에 집중하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원희룡은 누가 봐도 친윤이에요. 이상하게 윤석열이가 위기에 몰리니까 느닷없이 와이프가 방송에 나와서 소시오패스 이런 발언을 하면, 그렇죠? 이런 발언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또 다른 이슈로 윤석열이의 개나 줘라라는 사과가 묻혀요. 그렇지 않아요? 묻히지 않아요? 이슈를 덮는 것 같아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야. 그냥 강윤영이는 그냥 고소고발하고 끝내. 이재명 후보 이거를 뭐 캠프가 고소고발전으로 난타전을 벌일 일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캠프가 윤석열도 아닌 윤석열 캠프에서 그랬다 그러면 난차단을 벌여도 돼. 원희룡이라는 대도 안 되는 애랑 이재명 후보가 캠프에서 난타전을 벌일 이유가 없어.
더 크게 확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시민단체가, 우리 같은 개혁국민운동부 시민단체가 갖고 의사 윤리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그냥 고소하면 돼. 무시해. 진짜 중요한 것은 전두환을 찬양하고 호남 광주 분들에게 마음에 피멍을 들게 한 윤석열의 반응과 그의 사과 방식, 일베 방식에 의한 개나 갖다 줘라 하면서 그거를 집중해야 돼. 응? 그쵸? 뭔가 이상해. 응. 거기에 고발 사주 청탁 고발 거기에 집중하자고. 응. 저런 듣보자 개소리를 우리가 물고 늘어져갖고 계속 몇날 며칠 떠들 필요가 없는 거야. 어? 고발사주, 국기문란, 김웅, 손준성, 손준성의 최측근, 유성열의 최측근 손준성, 거기에다가 녹취록, 거기에 광주,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전두환 찬양으로 가자고. 전두환 찬양, 거기에 개나 조라라는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인식, 이걸로 싸워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원희룡 부인 갖고 싸울 일이 아니야 이게. 응? 그렇잖아요? 이거 뭐하러 우리가 원희룡 부인 갖고 뭐하러 싸워? 깜도 안 되는 것들이랑 뭐하러 싸워? 응? 괜히 오늘 하루 종일 우리끼리도 원희룡 부인 소시오패스 이거 갖고 우리가 계속 난리를 쳤잖아. 원래는 이거를 개나조나 사과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이걸로 계속 공격을 해야지. 어? 빨려 들어가지 말자고. 알겠죠? 제가 보면 논개 작전이야 이건. 원희룡과 그의 부인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나 뭐 한자리 하려고 논개 작전을 펼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렇다고 하면 의사윤리법 위반을 모를 리가 없는, 어? 이런 부인이 나와서 이런 논개를 할 이유가 없어. 정신건강 전문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비밀보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갖고 이런 윤석열의 위기에 몰리고 계속 코너에 몰리니까 갑자기 이슈를 전환할 이유가 없거든. 응? 빨려 들어가지 말자. 그쵸? 우리는 윤석열의 국민을 개대들이 취급하는 개나조나라는 사과에 집중하고 거기에 광주 전두환을 찬양한 거에 집중하자. 거기에 고발 사주 국기문란 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개총생각이었습니다. 성장이라는 함정.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 국가 성장주의, 그렇죠? 박정희가 여러분들 1961년에 정권을 잡고 그 뭐 경제 100만불 뭐죠 수출 100만불 시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나라는 선경제 후복지 성장 우선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전 세계의 이제 선진국에 진입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피부에 못 느낀다고 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 세계 미국 초일류 국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4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도 늘 성장, 성장. 성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이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성장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정당화시키는 여태까지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그런 모델이 아직도 우리에게 인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장은 나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 딱 들어서 성장률 갖고 이제 경제를 엄청나게 깝니다. 그렇죠? 성장률이 굉장히 뭐 2% 뭐 3% 4%에 그쳤다. 전 세계의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깝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 정도 돼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 중에 경제 성장률이 2%에서 3%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성장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조중동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만, 여러분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다 니꼴 뒤에는 누가 있죠? 뒤엔 누가 있어요? 대기업이 있는 거예요. 대기업.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해 얼마의
그 수지 타산에서 이익을 받냐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과 맞먹어요. 그렇죠. 성장 니콜 배후에는 대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들은 그 자기네들의 그 돈의 힘으로 모든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섰고 성장률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와중에서도 2% 30%의 엄청난 높은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왜 나는 수많은 매해 100만 채 뭐 수십만 채의 아파트가 생기는데 왜 내가 살 아파트 한 채가 없냐. 그렇죠. 왜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이런 노동자가 돼야 되냐. 그렇죠. 그런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에 따라가는 국민들의 그 소득 주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도 있고 사회적인 모순도 있고. 과거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여러분들 농촌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게 우리가 이제 와서 지역 자치분권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들 전라도에 사시는 분들,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 뭐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 인구 분포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인구 분포도 아주 적당하게 잘 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 서울 중심의 사회가 됐는지 보세요. 고도 성장률이 올라갈 때 재벌을 위해서 농촌에 있는 값싼 노동자들을 전부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농촌은 파괴되고 새마을운동은 사실상 농촌을 죽이는 운동이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잘 살게 하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새마을운동이라는 사람이 원래 농사를 지어야 되는 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어갖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을 공장에 보내고 그러면서 농촌 인구를 전부 서울에 유입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농촌이 피폐해야 되고 그러면서 박정희가 썼던 정책이 뭐냐면 추곡 수매가를 낮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쌀을 죽으라고 비료 대고 농사를 지고 해봐야 정부에서 추곡 수매가를 엄청난 헐값으로 가지니까 농사를 짓는 일이 포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짐 싸시고요. 예, 어디였죠? 그래서 농촌이 새마을운동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새벽종이 울렸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농사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먹고 살만한 시대죠. 다들 막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 간간이는 있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왜 출산율이 저조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출산율이 아마 이 한 가구에 한 3, 4명 낳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소득도 높고 하는데 출산율을 한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죠. 그렇죠? 왜 세상이 살기는 좋아졌는데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를 생각을 해야죠. 사람들이. 그만큼 성장에 따른 기반적인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나 여건은 별로 변화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부의 쏠림. 우리나라가 뭐 지금 소득 뭐 3만 불이 넘어갔죠. 여러분들 지금 4인 가족이면요 1년에 1억 2천에서 3천을 벌어들여야 돼요. 전 국민을 나눠서 소득 3만 불로 한 거니까 4인 가족 기준이면 노동자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을 나눠서 소득 3만 불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요? 5명 가족이 1억 5천을 법니까? 못 벌거든요. 애 셋이고 와이프 있고 선생님 계시면요 5시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으로 치면 1억 5천을 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거예요. 성장 위주의, 마치 성장을 안 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떠든 여태까지 성장의 고통에 노동자들의 희생, 그 노동자들의 희생에 따른 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기본소득이나 복지정책에 있어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죠. 독일도 경제성장이 동독과 서독의 어떤 통일 이후에도 눈부시게 일어났지만, 독일은 선경제 후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어떤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복지 수준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지만 어떤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에 머물러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선진국들 중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저 나라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도 성장기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980년대 때 성장률이 1년에 막 10% 그래요. 10%, 11% 그러다가 나중에 8%, 9%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그랬잖아요. 중국도 고도 성장을 하면서 8%, 뭐 10%, 11% 하다가 8%, 9%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응? 선진국들 그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선진국에 진입하는 순간 2%, 3%.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선진국일수록 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실상 소득 재분배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많이 세금이 거쳤으면 이 세금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언론들만 난리치지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1%, 2% 성장해도 엄청난 성장인데 이걸 갖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률을 전 정부와 비교하는 자체가 웃기잖아. 그렇잖아. 전 정부와 비교하는 게 얼마나 웃겨. 문재인 정부는 선진국이야. 이미 전 세계에서도 인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했는데 이명박 때랑 비교하면 이게 맞습니까? 이명박 때 뭐 성장 6%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2% 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도 아닌 개발 도상국에서 좀 상층에 있던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정부인데 그걸 비교하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 그래도 사회가 잘 살고 좋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드러났 여러분들 3, 4년 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8, 9년 전이나 지금 선진국에 진입한 지금과 여러분들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까? 별로 없죠.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있는지 아세요? 이명박근혜 때나 문재인이나 내 생활의 변화가 별로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럼 왜 그러냐면 세금을 거둘 줄만 알지 세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을 고도성장이나 경기가 좋거나 우리나라가 수출입이 잘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지만 그 세금을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제대로 쓰는 정부와 경제정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처음으로 저도 이 땅에 태어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정책을 펼치고라는 거는 처음 느낀 거예요. 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때도 그걸 잘하는 정부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쵸? 제 말 이해해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배하는 것도 피부에 와닿게 분배하는 게 바로 그게 올바른 경제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왔다 그래서 그걸 좌절하거나 언론들이 욕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와도 세금은 거치고 있고 그 세금으로써 응?
지금 여러분들 언제까지 성장할 건데, 성장이라는 건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성장보다는 분배를 위주로 좀 많이 골고루, 응? 나보다는 조금 그 덜한 사람들에게, 맨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인 줄 아세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최하위층 어디 살았어요? 판잣집 살았잖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아직도 서울에 판잣집이 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최하위층 어디 살아요? 임대아파트 살아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국가 보조금 받는다는 분들도 전부 임대아파트 사세요. 최하위층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이면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부자인 시대가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아파트 귀할 때,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아파트 살면 쟤네 잘 사는 집이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판잣집 사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응? 방 한 칸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직히. 응? 여러분들 70년대 80년대 애들은 3명 4명인데 방 한 칸에 모여갖고 사는 집 많았어요. 지금 적어도 방 두 개짜리 이상 다 살거든요. 응?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면 이 가장 중요한 게 반지하를 없애야 돼요. 반지하. 이 반지하는 이건 복지 차원에서도 없애야 되는 집이에요. 햇빛을 못 보고 곰팡이가 쓰고. 특히 빌라 반지하 이런 거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응? 이거는 주거 환경에 있어서 이거는 굉장한 그 이거는 건축법에서도 반지하.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새로 짓는 빌라나 이런 데 1층을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올리게 하잖아요. 새로 짓는 집들은 반지하 많이 안 지어요. 어? 반지하는 진짜 이거는 인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필로티 구조라고 하나? 어? 이 주거 환경도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것도 있죠. 어?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이라는 함정, 그 70년대, 80년대 선경제 후 복지 정책의 폐해가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낙수효과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대기업만 잘 살면 거기서 돈이 떨어져갖고 밑에까지 흘러내려온다. 개같은 소리죠. 대기업이 여러분들 돈이 많이 벌면 걔네들이 국민들에게 흘려주고 사람들을 많이 뽑고 그럴까요? 아니죠. 사내 유보금이 엄청나게 쌓이죠. 엄청나게 쌓이잖아. 700조, 800조를 쌓아놓고도 돈을 안 쓰잖아요. 응?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벌었다고 돈을 나눠줍니까? 그런 대한민국이 존경받는 대기업들이 있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만들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제 방송을 좀 자주 봤던 분들을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예요.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네이밍 싸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잖아요. 소득 주도라는 정책은 이건 성장 정책이 아니거든요. 이름을 잘못 지은 거예요. 스스로 비판을 받기 위해서 이 왜 소득 주도 분배 정책이라고 하든가 소득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정책명을 썼어야 되는데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고 썼으면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소득 주도 뒤에 성장을 붙인 거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붙이는 바람에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는 몇 프로를 몇 프로 성장을 했냐? 비판을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양극화 해소 정책. 누구나 공감하는 거거든요. 1%의 부자들이 모든 90%의 부를 축적한다.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소득주도 분배정책. 왜 그러냐면 소득 일반 우리 서민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점점점 우리 최하류의 계층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서 그 임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름을 잘못 지었다. 소득 분배 정책이라 하면 너무 좌파적인 어떤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이다. 양극화 해소 정책. 왜 그러면 소득 분배 정책, 분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또 이 수국 꼴통들이랑 굉장히 분배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리고 지금 우리 65살 노인 어르신들 이미 기본소득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노인들도 기본소득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네들은 기본소득 한 달에 30만 원씩을 받거든요. 안 그래요? 그거 매달 주잖아. 65살만 넘으면 한 달에 그 기본소득 받는 거거든요. 근데 노인들은 기본소득을 비판해. 난 깜짝 놀랐어. 혜택은 문재인 정부에게 누르고 비판은 문재인 정부를 원망을 해. 응? 정말 잘못된 거예요. 25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응? 내가 알기로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런 노동력을 상실한 어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30만원, 35억까지 올라갔어요? 기초노령연금 30만원도 기본소득이에요. 왜 젊은이들에겐 못 주냐고. 응? 아직까지 일자리 못 잡은 젊은이들에겐 왜 못 주냐고. 왜 어린아이들, 아직까지 노동을 할 수 없는 나이, 아이들에겐 왜 못 주냐고. 그게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전국민 기본소득의 취지예요.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어서, 어?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잖아. 돈 벌, 아직 공부할 나이인데. 걔네들한테 어떻게, 어? 돈을 벌라고 해. 어? 오로지 엄마, 아빠가 돈을 벌어다가 아이들을 육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출산을 포기하는 거잖아. 아이들이 두 명, 세 명 있는 집은 1인당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수당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 지금 1인당 국민들에게 전부, 어? 30만원씩 준다 그러면 부모가 아들, 애들 3명 있는 집은 월 90만원씩에 자기 수당까지 120만원 받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말 그 뭐죠? 인구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응? 이게 기본소득의 취지예요. 인구 없이 어떻게 민족이 응? 나중에 영원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가구당 한 명도 나지 않는 이런 저출산 정책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 이거를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을 나눠주냐. 니들 받고 있잖아. 65세 어르신들 다 받고 있잖아. 그 30만 원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 응? 저는 그런 것도 좀 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보편적 복지, 저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자에게 어떤 그 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저는 부자한테 그러니까 세금 탈루하라는 소리도 들려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가 엄청 다른 사람 돈을 적게 내는 버는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렇죠? 부자도 국가가 혜택을 주는 나라가 돼야지 부자도 내가 세금 낸 돈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 세금은 뜯어갈 때는 허구한 날 뜯어가고 세금은 그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걷고 25만 원 그 사람들 안 주려고 제외시키고 누가 세금 내고 싶겠냐고.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여러분들 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자기네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대우해주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거든요.
제 말 이해가세요? 세금을 많이 내주는 사람들에게 대우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세금만 걷고 없는 사람한테만 나눠준다는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탈세를 하고 싶고, 나는 돈만 내먹어, 그, 어? 딴 사람들은 다 혜택을 누리고, 응? 저는 진짜 세금 많이 나는 사람한테 그만큼 혜택도 주고, 세금 많이 내, 그래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왜 부자가, 우리나라 부자 어때요? 전부 돈 좀 있고 부자에 따르면 저 새끼 뭘로 헤쳐먹었을 거야. 저 새끼 뭐 뒤에 꿍꿍 구린 게 있을 거야.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벌써 부자, 니꼴, 비리, 부패. 저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려 그러면 전 국민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가 일원화되고,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박수 받고, 또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이라는 게 모두가 능력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태어나는 건 똑같이 태어나도 나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기술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좋고 나보다 더 운동을 잘하는 사람, 각자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사람들한테 올해 세금 많이 낸 사람들, 늘 탈세 많이 한 세금 누적자만 이렇게 발표하지 말고 세금 많이 낸 사람들도 1등부터 100위까지 발표해주고, 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1등부터 100위까지, 아, 이 사람들은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사람들이구나. 허구한 날 우리나라 어때요? 세금 탈루해갖고, 어? 세금 안 내는 새끼들만 맨날 공개를 하거든요. 응? 저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 고정관념, 저는 그래야 돼야 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러다 보면 부자들도, 나도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싶고, 모두가 비리, 어떤 부패에 의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자수성가하고 올바르게 사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존경받고 박수받고 어디 가서 저 사람이 낸 세금 때문에 나도 혜택을 받는다, 이런 부자를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존경하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은 경영권을 물려받기 위해서 탈루하고 세금 쳐 안 내려고 인수합병하면서 걔 진짜 전세계 초인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그 꼬라지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대해서 박수를 쳐주겠냐고. 응? 안 그래요?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경영권을 이재용이가 갖기 위해서 온갖 추잡스러운 짓거리 해갖고 국민연금까지 손까지 대게끔 해서 정권과 손잡고 상속세 안 내려고 그런 짓거리 하니 부자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나라가 어떻겠냐고. 응? 부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부자들을 생각하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우리나라 어떤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도 대우도 좀 달라져야 되고 부자들의 인식이 있다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존경받는 부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 사람의 욕망은 누구나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 말 틀려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존경받지 않는 사회야. 모순이 있잖아요. 응? 외국들은 진짜 부자들 존경받아요. 아, 저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응? 우리나라 이재용이라는 인간은 상속세 들 내려고 별 추접스러운 짓거리 다 하고 자 그런 짓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부자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야. 부자들부터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게 알아서 세금 탁탁 내고 너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죽을 때 사회에 환원하고 죽고 허구한 날 물려주고 지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갖고 상속세 삥땅 치지 말고 이건희가 진짜 존경받는 부자가 되려고 그랬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야 돼. 그러고 나서 경영권을 이재용이 아닌 전문 경영인으로 삼성을 바꿨어야 돼.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희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건희는 존경받는 부자가 됐을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수조 원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이재용의 경영권은 방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재용은 자기가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삼성은 글로벌 대기업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이제 여태까지 일을 뭐 무슨 북한이야?
이건희 누구야?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무슨 3대 세습이야? 왜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 가장 우리나라 재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게 족벌 경영이에요. 족벌 경영을 반드시 끊어야만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서고 그래서 그 오너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그렇죠? 그러면 대기업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대기업들은 절대 존경받지 못해요. 족벌 경영. LG는 구씨 집안. 응? SK는 최씨 집안. 응? 웃기지 않아? 대한항공은 땅씨 집안. 응, 땅콩. 응, 조씨 집안. 웃기잖아. 현대는 정씨 집안. 롯데는 신씨 집안. 무슨 씨발 법칙이야? 정석이야, 정석? 수학의 정석이야? 진짜 그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응? 정몽준이가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전부 환원해봐. 반이라도 환원하고 이제 현대는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현대를 이끌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뭐 역대 조선시대부터 방씨가 지배해? 저기는 아직도 여러분들 조선일보는요 아직도 저기는 방응모로부터 시작해 1800년대 방응모로 시작돼갖고 쟤네들은 3세기 동안 지배하는데 저러니까 북한 수준을 못 보나는 거야. 어? 생각해보세요. 언론도 방씨가 하고 중앙일보도 홍씨가 하고 어? 얼마나 웃겨요? 응? 그러니까 존경을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그 재벌 해체가 재벌을 공중분해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 부자들이라고 돈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환원할 줄 몰라. 지 주머니에 들어가면 뱉을 줄 몰라. 그대로 지 새끼한테 물러줘갖고 경영권 승계하고 진짜 그거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조선일보같이 여러분들 어? 3세기를 지배하는 정부가 저기 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1800년대 19세기 때 방응모, 20세기 때 누구죠? 방일영, 21세기 때 지금 방상훈. 응? 3세기를 언론 족벌이 지배를 하는 사회야. 3세기. 응. 1800년대, 1900년대, 아니,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21세기. 웃긴 놈들이죠. 이런 것들부터 바꿔나가야 된다. 그래서 부자가 박수받는 사회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물론 그렇고요. 왜 종교가 세습을 해? 안 그래요? 종교가 왜 세습을 해야 되는데? 네, 개청수 생각이었습니다.